저는 트웰브입니다. R&B 아티스트고요. 반갑습니다. 제가 독립을 해서 더블 싱글을 냈어요. 다신 너에게와 다시 너에게. 비주얼적인 거에 많이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번에는 뮤직비디오 하나 멋있는 거 제대로 된 거 하나 찍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사비를 털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무리하게 찍게 됐습니다. 많이 봐주세요. 다들 그게 2019년이었나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인스타에서 기억나세요? 그 다들 어그로 끌라고 미친 짓 하는 거 있잖아요. 그 와중에 이제 다 너무 튀려고 하는데 나는 안 튀는 거 같으니까 막 하, 이거 죽겠네. 이거 너무 힘들다. 너무 우울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 딩고를 나가게 됐고 딩고에서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. 그냥 엑스트라 하다가 오겠네 또. 그래도 도움 될 테니까 하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렸어요. 트로트랩 막 조회수 막 쫙쫙 올라가고 그런 거 보면서 좋다라고 느끼고 얼마 안 돼서 모두가 내 이름을 다 까먹었을 때 아 이거 좆됐다라는 걸 느꼈어요. 부끄럽지만 딩고 피디님들을 찾아갔어요. 아 이거 어떡하죠? 이거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.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 너무 빡치는데 그냥 트럴킹이라는 곡을 내버릴까? 자포자기라기보다는 내가 나를 터트리면 니들이 나를 공격 안 하겠지 재미없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뮤직비디오도 더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자폭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것도 후회되진 않는 것 같아요. 덕패는 감사하면서 좋은 경험인데 조금 아쉽기도 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. 뭐라 할까 압박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좀 추천해 주시는 대로 좀 가야 되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내가 하는 음악이 공중파에 나가야 돼 뭔가 이런 파이팅이 있었거든요. 그렇게 독자적으로 한 거 치고는 그래도 잘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. 개꼰대야 진짜로. 진짜 개꼰대예요. 알고 보면은 개꼰대고 더팬 오디션장에서 비비를 처음 만났거든요. 오 비비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뭔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음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비비한테 막 너무 음악 잘해요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하트도 맨날 보내고 그랬던 팬으로서 지금 그 월클이 돼가는 그 과정이 너무 뿌듯합니다. 아무것도 없던 사람 데려다가 음악도 내게 해주고 뭔가 영은이 씨한테 너무 감사하다. 근데 솔직히 조금 제가 영은이 씨라는 그 간판이 있잖아요. 연애듀 슈퍼비가 그 당시에 핫하게 만들어 놓은 그 간판을 제가 딱 그 아래에 서는 순간 아 도대체 나는 이걸 어떻게 R&B로 풀어내야 하지? 저한테 엄청 큰 숙제랑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음악을 만들 때도 제 만족보다는 영앤리치에 이게 어울리는 음악인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조차 잃어버리고 많이 헤매긴 했던 것 같아요. 작별 인사도 다 하고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은 서로 연락하기로도 했고 연락도 하고 지내고 있어서 막 불화설이나 막 그런 거 많더라고요. 불화설! 아 이거 좀 얘기 좀 해야겠다. 이거 좀 많이 좀 내보내주세요. 불화설! 또 뭐야? 방출설! 아씨 또 뭐 재계약 아 잠시만 불화설, 방출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하비아에 재계약을 안 한 것 뿐이고 R&B로서 뭔가를 하고 싶지 트랩으로서 뭔가를 하고 싶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비아에 나온 거예요.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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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건 꼭 나가게 해주세요. 네. 황금기는 누가 알듯이 다 있었잖아요. 그때 그 황금기를 겪으신 분들이 다 완전 진짜 슈퍼스타가 되셨는데 왠지 모르게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힙합이 그 대세를 이어받았고 다시 우리는 황금기 이전의 느낌으로 그 훅 이나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어느새 돼 있더라고요. 매니아층이 오히려 많이 안 생기는 음악인가?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?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그럼 뭘부터 바꿔나갈 수 있을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뭉쳐보자 해서 아까 말한 존오버, 멜로, 오엘무드, 저 이렇게 비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R&B로 뭔가 메인스트림을 다시 화려하게 황금기를 데리고 오는 건데
마냥 또 대중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은 그냥 뻔한 음악이 돼버릴까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뭔가 잘 K화 시켜가지고 신선하게 들릴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. 크러쉬 딘 다음에는 12 일지도?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 채널에 놀러 오셔서 제 뮤직비디오도 한번 보시고 음악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. 열심히 준비했는데 조회수가 조금 적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속상해요. 놀러와서 봐주세요. 지금까지 트래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